방송 미션을 야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예입니다. 네. 드디어 88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아 근데 피아노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이 결국 좀 선택해야 되는 그 모델. 그렇습니다. 88. 이 88도 이제 취향이 많이 갈리는데 반드시 해머 터치를 쓰셔야 되는 분이 있고 이런 신스 액션 키보드.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 건반은 이 밑에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기본 해머 터치처럼 밑에가 차 있는데 신스 액션 건반이라고 해서 가볍게 네. 그렇죠? 이렇게 사운드를 좀 더 피아노보다는 조금 더 그런 기본적인 우리 그 신스 건반들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죠. 쳐낼 수 있는 거라 완전 피아노 연주가 편하신 분들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소스를 키보드를 운용을 하시는데 그냥 건반 수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좀 대표적인 해머 터치의 88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얘가 가격이 지금 한 40만 원대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해머가 빠져 있는 88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머를 추가하려면 이제 가격이 한 요 정도까지 40만 원대 중후반으로 가게 되고 그냥 단순히 88개 건반만을 원한다면은 이 정도 한 30만 원 전후에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알레시스 진짜 요만한 거에서부터 25건 네. 막 이런 거 20은 아니었죠. 32 막 이런 거 에서부터 지금 이 88까지 왔는데 이 88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신스 액션 터치의 88건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의 포커스를 맞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레시스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Q88 마크2 USB 미디 키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Q88 No Nonsense MIDI Controll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 명료한, 간단 명료한 MIDI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네, 88 풀 사이즈, Velocity Sensitive, Synth Action K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기본 해머 터치하고 똑같고요. Velocity 당연히 Sensitive, Velocity가 먹고 근데 터치가 해머 터치가 아니고 Synth Action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B 버스 파워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옥타브 트랜스포즈 버튼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 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DAW나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서스테인 페달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들에 좀 더 자세한 사용법들이 나와 있죠. 서스테인 페달뿐만 아니고 뭐 스탑 플레이 레코드 그리고 디렉셔널 이런 트랜스포트 컨트롤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과 연동해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소프트웨어 번들이 제공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글 설명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살펴볼게요. 88개 풀사이즈 신스 액션 키가 장착되어 있다 나와 있고요. 별도 전원 연결 없는 USB 버스 파워다. 그리고 컨트롤부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여기 나와 있죠. 풀사이즈 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타브 버튼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동시에 누르면 옥타브 리셋됩니다. 그리고 볼륨 슬라이더, 이게 이제 볼륨 슬라이더를 다른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에다 연동시켜서 이걸로 다른 파라미터를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피치 밴더 모듈레이션 당연히 제공이 되죠. 그리고 고급 설정 버튼을 통해서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어드밴스드를 누르고 이쪽에 키보드 위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선택을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옥타브만 바꾸다가 어드밴스 누르고 트랜스포즈 누르면 트랜스포즈로 기능이 변환되고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이 얼마 없지만 이 얼마 없는 버튼 안에서 최선의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방향 버튼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DAW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디렉셔널 네, 트랜스포트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 봤고요. 후면부에는 켄싱턴 락, 그리고 아답터, USB 포트, 미디어 아웃, 서스테인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 장치 온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프로툴 퍼스트 알레시스 에디션. 네, 이것도 좀 기능은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툴을 접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MPC 비트가 제공이 되어 60개의 무료 레슨 이런 것도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게 무게는 6.42kg입니다. 네, 다양한 악기들을 좀 불러놨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피아노부터 한번 쳐보죠.
좋습니다. 피아노는 확실히 해머 터치가 아니어서 피아노 그 건반 느낌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벨로시티 조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터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P 한번 쳐볼게요. 네, EP. 피아노보다는 좀 낫나요? 확실히 EP 쪽이 좀 더 잘 맞습니다. 벨로시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는 그 민감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좀 튀는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스 섹션은 이게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근데 EP에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좀 덜하네요. 네. 오르간입니다. 네, 오르간. 이런 거 할 때 진짜 확실히 좋죠? 편하죠. 오르간은 진짜 편해.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라비넷입니다. 클라비넷. 네, 이런 네. 느낌. 재밌는 걸로 해봤고요. 자, 이번 리드입니다. 저 신사죠. 좋네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입니다. 네, 베이스. 바로 드럼 가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은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쓸 수 피아노는 있다. 조금 조심스럽게 소프트 건반 터치 익숙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넓게 쓸 수 뭐야? 아, 드럼이군요, 아직. 네. 네. 드럼 편해요.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로 드럼 치면 좀 무겁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힘들어.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 들어봤는데 확실히 88건에서 오는 어떤 피지컬적인 이 든든하죠, 넓은 좀. 네, 든든함이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도 의외로 피아노 되게 잘 치시는 피아노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머 터치보다 소프트 터치가 치기 편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소프트 터치 이 안에 비어 있는 소프트 터치랑 또 이런 신스 액션에 차 있는 이 건반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이건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시아노로 이제 곡 작업을 하시고 실제로 소프트의 악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머 터치 그리고 소프트 터치 건반을 이제 마스터 건반을 따로 다 아마 네, 구비를 네, 하셔야 되고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해머로 그냥 피아노 소스만 보내줘. 도 되는 그 작업자면 상관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악기 포지션에서 말하듯이 뭐 메인 건반 있고 세컨 건반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막
되게 그 곡에서 히트라던가 리드라던가 이런 것까지 막 겸비해서 같이 연주를 평소에도 잘 하시고 그걸 곡 작업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또 두시고 가상악기도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해머터치 그리고 이제 소프트터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EQ88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연주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쓰시면 사실 활용도 좀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주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88번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걸 뭐 이렇게 많이 뭐 어디다 쓰라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사실 때문에 사실 연주가 좀 안 되시잖아요. 제가 말이 약간 웃긴데 당연히 수치적으로 이미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시게 요 정도면 됩니다. 4-9관이면 딱 좋아요. 네,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연주가 어차피 이 안에서 이러고 이거 하고요. 다 마우스로 이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피아노에 대한 그런 연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4-9관이면 괜찮고 나는 피아노를 좀 칠 줄 안다.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건반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6-1건이나 7-6건 정도가 되겠고 8-8은 기본적으로 이런 양손 플레이 익숙하신 맞습니다. 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 터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이외 다른 소스들 아까 했었던 드럼이라든가 드럼이나 드럼이랑 리드, 네. 오르간 리드, 오르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소프트 터치로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맞습니다. 치실 수가 있어요. 해머로 못 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로감이 네, 금방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우리가 이렇게 정석적인 플레이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잖아, 연주법으로. 근데 드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쳐야 하는 이런 연주법인데 이게 무거운 걸 연속으로 치다 보면은 이게 누적이 되죠. 근데 이렇게 치면 굉장히 편하고 특히 이런 플레이들 이거 훑고 가는 플레이 이거 해머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르간류의 플레이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주법들 이런 걸 하실 때는 확실히 소프트 터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피아노로 하는 작업이 모든 전체 악기 편곡의 50%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해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양하게 소스를 활용한다 라고 하시면은 소프트 건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연주가 익숙하지 않다 근데 나는 이번에 건반을 산 김에 피아노도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해머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피아노에 대한 어떤 건반에 대한 그런 감각이라든가 연주감을 잘 익히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터치를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걸 잘 치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신 거지 처음에 피아노를 잘 칠 줄 모르는데 피아노 플레이를 늘리기 위해서 소프트 건반을 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도와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갖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싶으신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양손 건반 플레이 필요 없고 진짜 조이스틱처럼 쓸 거야 라고 하면 솔직히 4-9가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레시스의 Q88까지 같이 봤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컨트롤러의 그 효율적인 셋업에 따라서 작업에 걸리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그런 작업 방식에 맞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마스터 건반 세팅을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Q88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업자로 가는 길 Q88 그렇죠. 여러분들 실력 많이 늘려서 작업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선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